반갑습니다.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요술 퍼즐. 8살 이상의 아동에게 적합했던 그런 퍼즐이고요. 지금 이렇게 생긴 실린더에 별 모양을 빼내는 그런 퍼즐입니다. 당시 저희가 어렸을 때 이거 뭐 고리로 된 것도 있고, 뭐 이제 고리로 된 것들 이런 거 손으로 하는 퍼즐들을 캐스트 퍼즐이라고 많이 했는데, 물론 그때도 그런 캐스트 퍼즐이라는 이름은 적용이 안 됐고, 뭐 퀘스트 퍼즐이라는 이름이 제가 인식했을 때는 2004년에서 5년 그때쯤이거든요. 3년, 4년 모를 때였는데, 이건 그 전에 나왔던 것 같죠? 딱 봐도. 가격은 3,000원으로 나왔었고요. 박스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. 그냥 이대로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. 네. 별 모양의 공은 실린더의 프레임으로 수평으로 들어가야 된대요. 위로 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네,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. 네, 이렇게 생긴 퍼즐입니다. 이거를 만져본 사람도 있을 거고, 저는 사실은 이번에 요거는 처음 본것 같은데, 제가 친구들이나 뭐 주변, 제가 좀 그래도 나이 고등학교 때뭐 이럴 때 나왔던 것 같아요. 보니까 느낌이 친구들이 아니고 뭐 어린 동생들이 만졌던 기억이 나는데,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틀 밖으로 꺼내야 되는 그런, 뭐랄까, 퍼즐이죠, 퍼즐. 퀘스트 퍼즐 같은 건데, 문제는 잘 요령껏 비껴서 꺼내야 되는데요. 제가 이거 저번 주에 학생들에게 보여줬었는데, 저번 주, 아니 이번 주죠.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보여줬었는데, 네, 당연히 못 꺼내겠죠. 네, 이게 처음부터 잘 빠졌으면. 네. 근데 이 퍼즐이 재밌는 게, 꺼내는 것도 퍼즐이지만, 빼는 것도 퍼즐이에요. 그래서, 아니. 꺼내는 것도 퍼즐이지만, 넣는 것도 퍼즐입니다. 그래서, 지금 한번 빼보고,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껴보고,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, 지금 이제, 몇번 만져본 결과, 네,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. 분명히 이것도 한번 빼면, 그때부터 요령이 생기겠지만, 네, 그 빼기 전까지가 이제 재밌는 단계죠. 네, 어떻게 돌려서 빼야 되는지 이제 만져보고, 네, 결정하면 되는 건데, 저희 학생들은 이제 이런 거 짧은 게몇 개고 큰긴게몇 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이런 거를 예전부터 좋아해온 결과, 물론 해법은 있습니다. 근데 해법을 알고 이거를 막 빼면 재미가 없고요. 이렇게 빼다가 느낌으로 딱 뺐을 때, 그게 또 이제 희열이 있죠. 이런 것들은 또한번또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또 하루 종일 그냥 이것만 풀고 앉으시니까. 네. 또 시간 가는데, 시간 가는 거? 시간 가는 것보다는 약간, 뭐랄까, 손끝의 감각과, 그 다음에 집중력, 그리고 잘안 빠질 테니까 인내력, 그리고 끈기, 이런 것에 발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최대한 여러 번 움직여서, 네, 빼볼 텐데, 네, 빠지면 또, 네. 이거는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해법이 나오면 해법을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. 네. 못 풀고 버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, 보니까. 그리고 무리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각도가 맞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. 네.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공과생들을 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, 이거를 분해해서 다시 꽂아 놓을 생각들을 하더라고요. 뽑던지 분해하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.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, 네, 웃겼는데, 네, 한번 제가 여러 번 움직여서 꺼내 보겠습니다. 네. 중요한 것은, 네, 이게 뭐, 될것 같다. 억지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, 네, 천천히 각도를 맞춰보고, 이렇게 빼는 거지. 무리하게 힘줘서 뺄 거면 다 빼죠.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이 없는데, 그렇게 빼다 보면, 다시는 이 물건을 구하지 못하고, 부러지고 그러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,
아까워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제가 풀어보도록 하고요. 풀어보면, 풀게 되면 해법과 같이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